인간의 환경에 대해 조사하는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이곳에서는 모유를 먹이느냐, 분유를 먹이느냐에 따라 아이의 성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1,700명 산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대규모 추적 조사를 하는 건 국내에서도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기존에는 신체 건강에 치우쳤다면 이번 추적 조사는 두뇌 발달과 정서면까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장 발달 정도를 기록하는데 현재는 IQ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종이를 자를 때 쓰는 건 뭐가 있지? 가위. 아니면 모유수유를 하신 건가요? 네, 모유수유를 했어요. 한 어느 정도 하셨나요? 첫째도 그랬지만 한 1년 이상은 했어요. 네. 지금 벌써 몇 년 지난 거죠? 우리 아이가 이제 7세니까 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니까 네, 만 6년 이상 된 거죠. 영아 때 측정할 수 있는 인지 발달 능력에 대한 분석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모유를 먹은 아이들이 103.8점으로 분유를 먹은 아이보다 6.7점이 더 높았습니다. 태아의 뇌발달이 만 3세 때까지 거의 90%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모유 수유 기간과도 굉장히 일치한다는 것이죠. 이때 모유 수유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 모유 수유를 하면서 좋은 호르몬, 옥시토신, 프롤락틴 이런 좋은 호르몬들이 아기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